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봄에 아주 활기차게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는데 정말로 신비로운 펜지를 아주 쉽게 그려볼 겁니다. 펜지꽃은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게 생겨서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먼저 주제 부분에 크게 펜지를 하나 그려놓고 줄기도 스케치를 해줍니다. 펜지꽃은 정말 볼 때마다 나비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보곤 합니다. 일단 빠르게 스케치를 해줍니다. 자, 먼저 펜지의 특징적인 부분을 살려서 스케치를 해줄 건데요. 먼저 앞에 있는 꽃내, 그리고 뒤쪽에 있는 꽃내, 그리고 위쪽에 있는 꽃내. 자, 먼저 이렇게 구도를 잡고 스케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세 송이의 그 펜지를 그렸는데 앞에 있는 꽃이랑 뒤에 꽃 봉우리 올라오는 펜지, 그 뒤에 있는 펜지. 자, 그림 소설도 마찬가지고 뭐 노래도 마찬가지지만 주제 부분이 딱 있지 않습니까? 자, 주제 부분은 조금 더 돋보이게 그려주시면 되고 소재 그리고 주인공 말고 엑스트라 그런 배우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엑스트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주제를 좀 더 돋보이게 잘 그려야지 그림이 좀 더 이뻐 보입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가 끝났으면 색칠을 해보도록 하죠. 묘사할 때를 대비해서 작은 세밀 세밀화 붓도 준비를 해주고 좀 약간 두꺼운 붓도 준비를 해줍니다. 먼저 스프레이를 듬뿍 칠해줘서 물감을 잘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자, 펜지꽃은 수채화의 그 번진 기법을 이용하면 참 손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수채화 여러가지 기법 중에서 번지기를 해서 색칠을 이쁘게 해줄 겁니다. 먼저 듬뿍 꽃잎에 물을 칠해줍니다. 자, 꽃잎의 중앙에는 노란색 이렇게 레몬 옐로우 가장 깨끗한 색깔이 여기 들어있는데 먼저 이 부분을 살짝 칠을 해주죠. 그 다음에 자주색 이런 바이올렛 색깔들을 잘 섞어서 보라색 펜지 색깔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밑바탕에 그 물칠을 해가지고 물감이 잘 번지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서 표현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주면 좋습니다. 살짝 번지는 느낌. 이 꽃을 보면 자연물은 진짜 자연스럽게 잘 그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번져두고 화장지로 닦으면 되니까 자연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주면 됩니다. 자, 너무 번졌다 싶으면 붓으로 살짝 이렇게 잘 닦아주면 되죠. 자, 이제는 이 노란 부분이 살짝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라색을 이렇게 칠할 건데 보라색이랑 노란색이랑 완전히 대비되는 색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림이 진짜 지저분하게 되기 때문에 살짝 마른 다음에 살짝 번지는 느낌을 이용하면 됩니다. 너무 물질이 많아가지고 사방팔방 막 번지면 지저분하게 되니까 약간 살짝 마를 동안 기다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있는 사이에 살짝 마른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약간 보라색 진한 톤으로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바이올렛이랑 연보라 색들을 살짝 섞어서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서는 살짝씩 그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쪽 부분은 여기 도화지가 살짝 말라서 물칠을 살짝 해준 다음에
가장자리를 살짝 문지르면 좀 더 번지는 효과가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번지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꽃잎 하나가 완성이 됐는데, 이 꽃은 앞쪽에 있는 꽃이 색깔이 좀 다양하고 뒤에 있는 꽃은 좀 대부분 좀 단순한 느낌이라서 그리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뒤에 있는 꽃들은 두 가지 톤의 색깔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체를 먼저 해주죠. 여기 흰 부분은 사진에서 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흰 부분은 건들지 말고 여기 나머지 부분에 물체를 해주면 됩니다. 붉은 기운이 좀 돌기 때문에 빨간색을 좀 살짝 섞어서 보라색 톤이랑 같이, 자, 이 색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 색을 먼저 칠해줍니다. 한 가지 색이 아니라 같은 색이어도 색 변화를 조금씩 줘야지 그림이 좀 더 재미가 있죠. 안 그럼 그림이 너무 밋밋해가지고 보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을 살짝 섞어서 다른 색으로 살짝 변화를 주면 좋죠. 이런 식으로 다른 색을 좀 더 변화를 주고, 이 하얀 부분은 건들지 않았으니까, 물칠을 안 했으니까 이 하얀색을 빗겨서 또 진한 톤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이것도 약간 진한 보라색이기 때문에 보라색을 좀 과감하게 칠해주면 그림이 이쁘게 나오겠죠. 이렇게 진한 보라색을 섞은 다음에 깨끗한 물로 살짝 칠해줍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 약간 블렌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을 이어서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펜지꽃이 번지기 기법에 참 좋은 꽃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 물칠을 이 하얀색 부분을 남겨두고 또 해줍니다.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밑을 해주고 나서 마찬가지로 보라색 톤. 펜지는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 그 중에 만약에 그리고 싶은 꽃을 고르시는데 충분히 그 꽃에 가까운 색깔을 잘 표현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자리부터 칠해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릴 수 있죠. 그리고 또 같은 색으로만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색 변화를 줘가면서, 자, 이런 식으로 색 변화를 주고 도화지에서 물감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림에서 색깔도 상당히 중요한데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참 좋습니다. 비슷한 톤에 어울리는 색으로 전혀 생뚱맞은 톤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비슷한 톤으로 그림을 계속 완성을 해 나가는 게 좋죠. 마찬가지로 이쪽에 하얀 부분을 남겨놓고 진한 보라색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좀 자연스럽게 먼저 칠한 톤이랑 잘 섞이게 붓으로 살짝 만져주면 되겠죠.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있으면 나중에 완성될 때 여기 물방울 덩어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있으면 붓으로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펜지 잎 세 개는 완성이 됐고, 이제 뒤에 있는 거를 또 그려볼 텐데 역시 또 비슷한 톤으로 색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물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뒤에 있는 그 꽃잎은 뭐 이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뭐 그런 변화가 없고 거진 단색 위주의 꽃잎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 처음 그리시는 분은 많이 떨릴 수 있으니까 심호흡을 잘해서 숨을 한번 멈춘 다음에 그리면 좀 더 편하게 그릴 수가 있죠. 일단 크게 칠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색 변화를 살짝 좁을 겁니다.
이 부분에도 좀 더 진한 주름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살짝 좀 더 진한 톤으로 이렇게 번지게끔. 지금은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좀 번져 나가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깨끗한 붓으로 이렇게 질감, 그런 색감을 표현을 해주면 좀 더 생동감 있게 그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꽃의 주름 같은 걸 살짝살짝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요 밑에 부분이 색깔이 좀 약간 연하게 나왔으니까 물칠을 살짝 더 해서 한 번 더 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펜지는 일단 끝났습니다. 나중에 좀 묘사할 때 선을 좀 그려서 완성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꽃, 옆에 있는 펜지를 또 그려보도록 하죠. 옆에 있는 꽃은 중앙에 살짝 노란 기운이 살짝 있는 그런 펜지입니다. 이렇게 노란색 먼저 살짝 칠을 해주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에 주황색을 살짝 섞어서 연결되는 색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색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부자연스러워지지 않게. 그런 다음에 약간 바이올렛 느낌으로 또 칠을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마찬가지로 윗부분에도 그린 도중에 물이 살짝 말랐으면 물칠을 좀 한 번 더 해서 자연스럽게 또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칠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됐으면 이 안에 포인트 보라색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 살짝 번지면 느낌이 좀 더 좋죠. 너무 부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살짝 어느 정도 마를 전에 떼주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살짝 번지는 효과는. 이런 부분에서는 살짝 물칠을 해줘서 그냥 번지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이쪽 꽃 모으리 이쪽 부분이 좀 살짝 어두우니까 어두운 톤으로 자연스럽게 번지게 해줘서 그림을 완성을 해줍니다. 지금 번지게 좀 밝은 부분은 물칠을 좀 해서 붓으로 좀 닦아주면 됩니다. 이쪽 부분도 그림이 좀 입체감이, 붓을 그냥 몇 번 했는데 입체감이 생기죠. 자, 그런 다음에 줄기를 그릴 건데 자, 이제 줄기를 그릴 건데 줄기는 그 연두색 톤으로 해주면 됩니다. 연두색, 녹색. 사진이나 뭐 실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색감을 최대한 가깝게 만들게 색을 계속 섞어서 만들면 됩니다. 펜지 잎사귀가 좀 약간 오동통하게 생겨서 마치 제 손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물감이 마르기 전에 다른 색깔들을 이렇게 살짝살짝 섞으면 그림이 좀 더 재밌죠. 너무 생뚱맞은 색으로 섞으면 좀 답이 없고 그냥 비슷한 톤 좀 섞으면 그림이 좀 더 재미있어집니다. 자, 꽃은 이제 완성이 됐는데 좀 더 디테일을 표현을 해주려면 여기 꽃의 잎맥을 좀 더 묘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이겠던데. 인맥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비슷한 톤으로 인맥을 연설을 할 겁니다. 너무 자세히 그리면 보타니컬 그처럼 되기 때문에 느낌만 살짝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이런 느낌이 있다, 그 정도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죠. 이런 식으로 살짝만 연설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자세하게 하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펜지꽃이 완성이 됐습니다. 봄에 피는 화사한 펜지, 정말 신기한 꽃이죠. 나비를 닮은 꽃. 자, 길가에 있는 펜지 잘 관찰하시고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이쁜 그림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